미세먼지 정말 심하죠?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7분의 1 크기라 모공 속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공 속 노폐물과 섞여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고 안색이 칙칙해져요. 그런 만큼 꼼꼼한 세안과 각질 제거가 중요해요. 저는 요새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작은 뾰루지가 생기면 잘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속 노폐물을 케어해 피부를 맑게 가꿀 수 있는 톤업 마사지법을 준비했어요. 저는 세안을 하자마자 이 부스팅 톤을 가장 먼저 사용해요. 피부 톤업 케어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필수 단계거든요. 화장솜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토너를 덜어 피부 결을 따라 부드럽게 닦아내듯 발라요. 그런 다음 손바닥에 토너를 다시 덜어 얼굴 전체를 감싼 후 톡톡 두드려요. 피부에 닿으면 시원하고 청량함이 느껴져요. 바로 이 부스팅 토너에는 레몬 껍질 오일과 초정리 탄산수가 들어있어서 피부결에 쌓인 각질과 노폐물을 1차적으로 케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톤을 환하게 밝혀줄 마사지를 시작해볼게요. 저는 집에서 하는 셀프 마사지를 좀 공들여 하는 편이에요. 그냥 이리저리 문지르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면 혈관을 릴렉스 시켜서 노폐물 케어에도 효과가 있고요. 붓기도 줄어들고 피부 탄력까지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사용하는 마사지 크림은 이 제품이에요. 휘핑크림처럼 부드러운 크림 질감이랑 피부에 쫀득하고 매끄럽게 롤링할 수 있어요. 먼저 500원 동전 크기 정도의 양을 덜어 얼굴에 발라요. 그런 다음 두 손을 비벼 손가락에 열을 낸 후 얼굴 전체적으로 포개듯 감싸줘요. 양손을 턱에서부터 위로 쓸어 올리고 가볍게 주먹을 쥔 다음 턱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주세요. 저는 입가 팔자주름과 광대 아래쪽을 특히 중점적으로 터치해요. W라인으로 불리는 팔자 부위에는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이용해 위아래로 스프링 모양의 작은 원을 그려가면서 왔다 갔다 마사지해요. 광대 아래쪽은 푹 들어가는 부위에 적당한 압력을 주어 사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사지할 때는 너무 강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1, 2분간 피부를 롤링하면 크림 질감이 촉촉한 수분 오일로 바뀌거든요. 이때 마사지를 잠깐 멈추고 10초 정도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리면 불필요한 각질이 수분 오일과 함께 피부 표면에 남아요. 그럼 해면 스펀지나 화장솜으로 닦아내도 되고 물 세안으로 마무리해도 괜찮아요. 세안을 했어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뭐가 많이 묻어나오죠. 이렇게 닦아낸 다음 저는 토너로 한 번 더 피부결을 정돈할게요. 피부톤이 확실히 밝아지고 혈색이 좋아졌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무리 단계에는 피부를 건강하고 꼼꼼하게 보호해줄 초모스 크림을 한 겹 더 발라요. 저는 특히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고 생각되면 이 앰플도 함께 사용해요. 피부에 촉촉하게 스며들고 끈적임이 남지 않아요. 두 겹 보습의 핵심, 바로 이 크림인데요. 탱탱한 콜라겐 오일 캡슐이 들어간 쫀득한 질감이에요. 오일 특유의 매끈함과 크림의 도톰한 면마 피부를 촉촉하게 해요. 어때요? 피부가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화사해졌죠? 예민하고 칙칙해지기 쉬운 피부, 오늘 알려드린 톤업 마사지 케어로 더 예뻐지세요.